제목을 아이송에서 실패한 원인, 아이송에서 실패한 원인이 무엇이냐. 오늘 아침에는 좀 부정적인 얘기가 돼서 안 됐습니다만, 여리고성을 우리가 함락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법궤를 앞세우고 제사장들의 양각 나팔을 불고 하루에 한 번씩 돌다가 마지막 일곱 번을 돌면서 고함을 지를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그랬습니다. 전적은 하나님의 은혜로 순종함으로 법궤를 앞세우고 질서정연하게 기도함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이성은 조그마한 성입니다. 근데 거기서 완전히 패배하고 실패하고 도망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에는 이 아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베델 동편 베라웬 곁에 있는 조그마한 성인데, 그것은 뭐 복귀를 앞세울 것도 없고 하루에 한 번도 돌 것도 없고 일곱 번 돌 것도 없고 그저 단숨에 올라가서 무너뜨리고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우리 다 가서 고생할 필요 없습니다. 그저 한 2, 3천 명 보내서 잠깐이면 다 배치우고 돌아올 테인데 수고하지 마십시다. 그리고 3천명을 보냈는데 아이성을 점령하기는 커녕 완전히 등을 돌리고 도망쳐서 나왔는데 36명이나 죽었습니다. 전사자가 새겼습니다. 그래 돌아와서 백성들이 마음이 아주 물같이 녹아버렸어요. 얼마나 좌절이 됐는지. 그래 알고 보니까 한 사람이 범죄했기 때문에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전리품 물건을 다 점령하게 되면 하나도 가지지 말고 하나님 앞에 다 바치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자,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옷 하나 제대로 보지를 못하고 또 무슨 돈이라는 보러 보지도 못하고 그저 하나님께서 옷도 헤어지지 않게 하고 만나를 주시고 그저 그날 그날 주시는 대로 살아왔는데, 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보니까 뭐 별한 희한한 물건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시나르이라고 하는 데서 만든 아름다운 외투 한 벌이 그 옷이 그렇게 탐스러워요. 그것은 바벨론산 외투입니다. 근데 외투 하나를 슬그머니 감췄어요. 그 다음엔 은 200세계를 또 훔쳤어요. 금 50세계를 훔쳤어요. 금덩어리를 훔쳤어요. 이것은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절대로 다치지 말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가는 탐심이 생겨서 그것을 훔쳐서 감추었습니다. 근데 그걸 모르고 이 여호수아는 저 아이성을 가서 점령하는데 소수의 병력 가지고 가서 점령할 수 있으리라 그랬는데, 가서 아이성을 함락하기는 커녕 완전히 실패하고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 아주 완전히 실패하고 그리고 돌아서 나왔어. 그때 여호수아,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이 여리고성도 무너지는데 요구만 아이성도 우리가 점령하지 못한 까닭, 실패한 까닭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복궤 옆에서 장로들과 함께 죄를 무수고 회개의 기도를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범죄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했기 때문이다. 이 아간이라는 사람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실패했어요. 그래 나중에 그 백성들을 다 하나하나 뽑아보니까 아간이라는 사람의 탐심 때문에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아간의 가족들, 그 다음에 우양 점생들까지 소유물까지 전부 악을 골짜구니에게다가 돌로 쳐서 죽여서 돌무더기가 되게 했다. 그래 우리가 찬송가 가운데 악을 골짜기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게, 아간을 돌로 쳐서 무더기를 만들어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다시 작전을 벌리는데 몇 명이 올라가는 거니 3만 명이 그저 참 기도하고 회개하고 올라가서 아이성을 점령을 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빌리 그리엄 목사님이 우리나라에 와서 집회를 할 때에 첫날 준비 집회를 하는데 여의도 광장에서 그때 제가 그 앞에 가서 가만 들으니까 뭐 다른 설교하지 않아요. 이 바벨론 이제 이 빌리 그리엄 목사님이 아간 한 사람 때문에 실패했다. 아간 한 사람 때문에 실패했다. 우리가 이 큰 집회를 앞에 놓고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안 된다. 한 사람 때문에 오늘이 왔네.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이 실패했는데 우린 범죄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이 성회에 임해야 된다 하는 그 말씀하신 것이 난 이 여호수아서 7장 읽을 때마다 기억이 나게 됩니다. 아골 골짜기 위에 묻힌 아간의 그 심판을 우리가 보면서 회개하고 다시 아이성을 점령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의 전열을 가다듬고 영적으로 깨끗해져서 이 아이성을 점령해 들어간 이 사실을 통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가만히 보면 물론 바벨론 이제 이 아말렉 군사와 싸울 때 실패했지만 완전히 실패한 법이 없지요. 손을 들면 나가서 이겼지요. 그저 이렇게 하면서 40년 동안 그래도 가나안 땅까지 승리하고 왔는데 아 여리고 성도 큰 성도 무너졌는데 조그만 아이 성이 무너지지 못하고 실패한 까닭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의 새로운 경책 울렸습니다. 깨닫게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저 여리고성을 점령해 들어가는 놀라운 기적도 있는가 하면은 때때로 아이성과 같은 조그마한 것이 실패의 원인이 되고 우리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게 하는 그런 계기가 실패의 원인을 깨닫게 하는 계기가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에서 한마디로 말하면 아간이 범죄했지만은 난 세 가지 원인을 여기서 실패한 원인을 찾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기도가 없었습니다.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여리고성을 무찌를 때는 여호수아가 하나님과 대화를 많이 했습니다. 또 하나님과 작전계획을 세웠습니다. 언약궤를 앞세웠습니다. 제사장들의 양각나팔을 불고 하루 한 번씩 돌고 일곱 번 아주 조심스럽게 돌았습니다. 그런데 아이성의 전략에는 첫째로 여기 보니까 여호수아나 백성들이 하나님과 대화했다는 말이 없어요. 기도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오늘 무슨 일이든지 오늘 우리가 이 호렙산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저 아이성이 우리에게 있다고 할지라도 여리고성이 있다고 할지라도 먼저 하나님과 의논하시고 나아가 점령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저께도 기도의 신학 시간에 얘기를 했지만은 왜 이 호렙산 기도의 은혜를 받고 또 응답을 받는 거니 40일 동안을 매일 아침 똑같은 시간에 수천 명이 모여서 집중적으로 한 가지 문제를 놓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기도할 때에 집중적으로 기도할 때에 응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성 정령할 때는 아무리 봐도 실패하고 난 다음에 이 여호수아가 장로들과 재림을 쓰고 회개했다고 그랬습니다만은 여리고성을 점령해 들어갈 때에 기도했다는 말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기도가 없으면 실패가 되고 기도가 앞서고 복귀를 앞세우면 언약궤를 앞세우면 승리하게 되는 것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교만했습니다. 교만이 실패의 원인입니다. 뭐 이저 여리고성을 무찌린 거 병력 가지고 무찌렸나요? 뭐 2, 3천 명 가지고 되겠다. 하나님이 도와서 무너뜨렸지 자기들 병력 가지고 자기들이 계산하는 게예요. 복귀 앞서자는 얘기도 없어요. 양각나팔 앞서자는 얘기도 없어요. 제자장 앞에 모시고 다니자는 말도 없어요. 한 3천 명쯤 가보라고. 정탐을 해보니까 이 정탐한다는 말은 여기 물론 이 여리고성도 정탐하는데 가만히 보면 여리고성에 정탐을 할 때는 이 기생 누구지요? 라합을 건져내기 위한 뜻이 계셨어요. 거기 가만 보면 붉은 줄을 두리우라고 그래서 정탐꾼을 잘 보호해서
그 여리고성에서 그를 구원받게 하신 게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아이성은 그 가보니까 별거 아니니까 적당히 가자고, 영적으로 승리한 게 아니라 육적으로 계산해 가지고 나갔다고 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겸손한 마음 없이 경솔하게 소홀히 여기고 없이 여기고 교만한 마음으로 나갔다가 넘어졌습니다. 실패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실패의 원인이 교만입니다. 성서에 보면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간대마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조금만 물린 것 같으면 교만해가지고 잘난 체하고 내가 뭐 있어서 내 힘으로 된 것처럼 의시될 때가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은 의시되기를 잘합니다. 잘난 체하고 없는 것도 있는 체하고 거품을 많이 낸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때때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남이 볼 때에, 주변에서 볼 때에 뭐 굉장한 것 같은데 알고 보면 그렇지를 못해요. 이게 교만한 데서 나온 겁니다. 물론 과거에 너무 쪼달리고 참 수모를 받고 없이 여김을 당한 때가 많았기 때문에 허세를 부리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절대로 교만해서는 실패합니다. 모든 사업도 마찬가지고 가정에도 마찬가지고 뭐 내 힘으로 된 것처럼 교만할 때는 실패하기 쉬운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사울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하나는 다윗은 겸손했습니다. 다윗은 그만한 유명한 왕이지만은 나단 선지자가 얘기를 할 때에 무릎을 꿇고 회개했어요. 사울은 회개할 줄 몰랐어요. 교만했어요. 사무엘의 얘기도 듣지 아니하고 제멋대로 하다가 악신이 들려서 이 사울은 철저하게 실패했어요. 오늘 겸손한 사람은 영적인 얘기를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순종해야 됩니다. 뭐 내가 남의 얘기 들으면 교만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잘난 체하고 그런 사람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다윗이 왜 성공했느냐? 사울보다도 엄청난 죄를 범했지만은 겸손하게 죄를 회개하고 나단 선지의 얘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고 말씀을 들을 줄 알 때에 다윗은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사울은 남의 얘기를 들을 줄 몰라요. 세상에 제일 옳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도 들을 줄 모르고 겸손하게 받아들일 줄 모르는 사람은 그 교만 때문에 실패하고 맙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겸허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복하고 순종할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아이성도 점령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때때로 교만한 자는 하나님 물리치신다 그랬어요. 그런 거로 아이성이 실패한 원인은 교만이라. 자기 육신, 뭐 여리고성이 자기 힘으로 물렸다고 뭐 기술을 하고 몇 명 가고 뭐로 적당히 하고 조금 보내라고 뭐 우리 수고할 필요가 없다고 무슨 아주 건방진 소리인지 몰라갔어요. 그런데 그것이 실패의 원인. 저는 때때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 광림교회가 저렇게 커지고 광림교회가 소문났으니 김선도 목사가 아마 전화를 제대로 못 받아도 교만해서 못 보낸다고. 하도 바빠서 또 밑에서 전화 연락이 안 돼도 아 김선호 목사 교만해서 전화 안 받는다고. 천만이옵시다. 그래 전화를 받고서 무슨 일이 빨리 오라고. 그래 와서 내 방에서 한 시간이건 두 시간 얘기하고 나게 되면 아이고 목사님은 그저 옛날 서 쌍림동에 있을 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큰 시험은 교만에 대한 시험입니다. 그런 거로 여리고성이 왜 무너지지 않았느냐? 교만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는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범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할 뿐만 아니라 악언의 탐심 때문에, 야심 때문에 불순종을 했어요. 여리고성의 전리품은 다 하나님께 바치라고 그랬어요. 근데 자기 것으로 숨겨놓았습니다.
여호와의 곳간에 드리라고 그런 것을 이 아간에게다 숨겨놓았다가 큰 실패를 냈어요. 큰 화를 냈어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이 물질에 대해서 탐심을 가지게 되면 그 물질 때문에 아주 큰 고난을 당한 사람이 있어요. 정직하지 못하게 얻은 것이라든지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얻은 것은 결국은 그 탐심과 불순종 때문에 속임수가 나오게 되고 그것 때문에 자기만 망하는 게 아니라 자녀들까지 가족들까지 망하게 하고 여러분 부모님이 탐심을 가지고 지나간 사는 사람 혹은 이렇게 범죄하게 되면요 자식들은 안 보는 것 같지만은 그저 그렇게 따라가요. 별 수 없어요. 그런 까닭에 우리가 언제나 깨끗한 심령을 가지고 범죄하지 아니하고 탐심을 부리지 않을 때에 지는 것 같지만은 잃어버린 것 같지만은 많은 것을 얻게 되고 승리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는 것 같고 잃어버린 것 같지만은 그러나 궁극적으로 승리하는 것이요 탐심을 버리고 욕심을 버리고 여러 가지로 불법한 일이라고 속임수를 쓸 때는 결국 나갈 때는 더 많은 것 그것은 외투 한 벌이 무엇입니까? 또 돈이 200세겔이 그게 뭐인데 어떻게 돼요? 그 가족들이 아간의 집이 몽땅 망했어요. 돌탕에 맞아 죽었어요. 우양의 새끼까지 짐승까지 다 죽였어요. 아주 그 이스라엘 사람 여기 보면 어떻게 보면 너무 지나치리만치 아주 깨끗하게 청산해버렸단 말이에요. 오늘 큰 일을 만나게 되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탐심을 버려야 돼요. 욕심을 버려야 돼요. 필요 이상의 탐심을 가질 때에 실패하고 맙니다. 그 다음에 3만 명이 올라가서 승리했습니다. 제가 외문전가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저 북한에서 유엔군이 올라왔는데 지금도 저 소련에 가보니까 백화점에 가보니까 꼭 옛날 이 6.25 나기 직전에 이 북한의 백화점과 똑같아요.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나마도 이 북한에 사는 사람들은 물건이 없거든요. 천조각을 하나 구할 수 있습니까? 뭐 말룩갈 사탕을 하나 제대로 먹을 수 있습니까? 비스켓을 하나 먹을 수 있습니까? 뭐 연필 하나 제대로 만든 것을 쓸 수 있습니까? 아주 물질적으로 곤비하고 가난할 때에 유엔군이 점령에 들어가서 저희 사는 동네에 백화점이 점령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대는 무슨 야당 세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이렇게 잠복해 있는 무슨 그런 세력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걸 어디다가 위임을 했는 거니 YMCA라고 해서 기독 청년에게 위임했어요. 교회 청년들에게 교회에다가 위임해서 교회에다 관리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공산당이 관리하던 것을 교회가 관리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백화점에 그나마도 물건이 있는 것을 그 기독교인들이 관리하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날이 주일이 됐습니다. 자, 주일이 됐는데 주일이 되면은 주일 안 내버린 다 보았어요. 그런데 저녁 예배가 되니까 그 공산지에서 그렇게 잘 믿는 것 같아 보이고 그 저녁 때면 불 끄고서 찬송가도 오여서 부르고 찬송가도 요절 따려했던 걸 읽으면서 성경도 읽으면서 그러면서 예배라고 뭐 의식이 있습니까? 그저 모여서 컴컴한데 불도 없이 그리고 예배를 보고 저녁 예배를 봤는데 유엔군이 들어와서 백화점을 점령하고 나니까 오늘은 저녁 예배 그만둡시다. 저기 백화점에 가서 우리 광목도 좀 가져와야 되고 밥그릇도 좀 가져와야 되고 가서 그것을 좀 가져오자. 그래가지고 몇몇 사람은 백화점으로 달려가고 어떤 사람은 그럴 수가 있어. 우리가 해방을 받기 전에도 여기서 밤에 모여서 기도했는데 오늘 해방되고 자유로웠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드리지 아니하고 그래 예배 그만두고 가서 백화점에 가서 광목 정관이라 짊어지고 오자고. 이건 안 됩니다. 우리 어머니가 안 된다고. 이럴 수가 어디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범죄해서 어떻게 하겠느냐. 그것도 우리 것 아니야. 우리 것 아니야. 남의 것이요. 그걸 가서 가져오자고. 안 된다고. 그래 일부는 갔어요. 일부는 지켜봤어요. 예배를 드렸어요. 내 거 아닌데 외면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여기 피난다 나왔습니다. 나왔는 보니까 그때의 탐심 부렸던 사람
자식도 그렇고 그 가정도 그렇고 가만 보니까 종에 일어서지 못하고 어려운 가운데 살다가 가는데 내가 그 자식이 한번 내 방에 왔길래 그때 생각을 해서 많이 도와줬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또 거짓말을 하고서 가서 없애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해, 아간 같은 생각을 가진 안 된다. 아간 같은 필요 이상의 탐심을 가지고 물질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라든지 탐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게 될 때는 그것은 악관과 같은 결과를 가져온다. 실패본이 된다. 부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내게 내 몫에 태우지 아니하는 것은 가지려고 생각지도 말고 깨끗한 마음을 가질 때에 여리고성도 무너지고 아이성도 무너지고 각가지 모든 것을 전능에 나아가서 승리하고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 축복해 주셔야 성공하는 거지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 저는 이 아이성의 실패의 원인을 그렇게 세 가지로 보았습니다. 첫째는 뭐에 없었어요? 기도. 두 번째는 뭐 했어요?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남의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됩니다. 충고래도 제대로 들을 줄 모르는 사람은 그 사람은 교만입니다. 뭐 자기가 혼자 자기 힘으로 된 줄 알고 교만하다가 실패합니다. 마지막으로 뭐 했기 때문에 아간이 물질적인 사람이 세 가지 실패 원인이 첫째 재물에 대한 실패, 두 번째는 이성에 대한 실패, 세 번째는 명예 때문에 자기 모든 걸 팔아먹는 사람이 있어요. 탐심 때문에 요즘 지도자를 선출하는데 어떤 사람이 저 사람은 물질에 깨끗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이성적으로 문제가 많은 사람이다 할 때는 참 어려운 거라고. 그러니까 다르게 아이성을 실패하는 원인은 우리가 특별히 기도 많이 하시고 아이성을 점령하시기 바랍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아이성을 점령하시기 바랍니다.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아이성을 점령하시고 여리고성을 점령하시고 적과 꾸리는 가나안 땅을 점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는 실패의 원인을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보게 하시고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게 하시고 다시 한번 아이성을 점령해 들어가는 승리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너무나도 교만하기 쉽습니다. 난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전적인 은혜를 망각하고 우리가 때때로는 내 자신을 의지하고 내 생각과 내 교만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멀리 떠날 때가 많은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저 나단 성진의 선지의 충고의 말씀을 겸손하게 받아들이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자신이 겸손하게 받아들여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탐심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늘 청결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순종해 나가고 여호와의 말씀에 온전히 복종함으로 말미암아 여리고성과 아이성과 더 나아가서 모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무난히 차지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엔 특별히 아이성의 실패의 원인을 깨닫고 다시 회개하고 3만 병력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점점점 모든 적과 꾸린 땅을 점령해 들어간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이다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주신 말씀은 마음에 깨닫고 겸손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당신의 모든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업의 실패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이 백성들이 이렇게 타락한 원인이 무엇입니까? 우리 스스로 아이성의 교훈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기도드린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다 같이 주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의 기도와 함께 약속을 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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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아침에는 아이성의 경우를 통해 다시 삶을 깨닫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자비하시고 고려하신 아버지 나의 사랑한 주님이여, 도와주시기 기도하고 기도합니다. 자비하시고 고려하신 아버지 나의 사랑한 주님이여, 온유하고 겸손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주의 뜻을 따라 행하는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만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많이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죄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회개 자복하는 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만을 원하옵고, 자비하시고 고려하신 아버지 탐심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욕심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이성의 실패의 원인을 깨달아서 자복 회개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자비하시고 고려하신 아버지 나의 사랑하 주님이여, 도와주시옵기만을 원하옵고 간절히 자비하시고 고려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지금 시간에 하나님의 능력의 신으로 함께 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원하옵고, 오 자비하시고 고려하신 아버지 사랑하는 권적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악을 골짜기에 돌더무니에 쌓인 자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 자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신이 함께하신 이 새벽 명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 자비하시고 고정하신 아버지 나의 사랑하는 묘도와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자비하시고 고정하신 아버지 나의 사랑하는 묘도와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아니면서 아닌 것처럼 하는 생각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물쓰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패의 원인이 무엇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교만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태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얻은 것처럼 계산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시고 고려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오 자비하신 아버지 나의 사랑하는 이니여, 이 새벽 미운 시간에 우리를 철저히 회개하고 성령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의 얘기를 들을 줄 모르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나단 성전의 얘기를 들을 때에 겸손하고 순진하게 받아들여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하옵고, 오 자비하시고 고려하신 아버지 나의 도와주시옵시기만을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자비하시고 고려하신 아버지 나의 사랑하 주님, 끌고 와 주시옵기 원합니다. 내가 잘난 채 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 주시옵시기만을 원하옵고, 오 자비하시고 고려하신 아버지 거품을 제거하게 하여 주시고, 신실한 마음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나 적극적인 신앙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하옵고, 아버지 나의 주여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문족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시고 자기가 있는 줄 알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분명하지 말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을 알고 신실된 마음으로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 자비하시고 고려하신 아버지 나의 사랑하 주님이여,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유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죄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한 마음으로 신실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만물하게
혼을 사랑함이 만하기 만문의 복음이라고 하여서 죄악의 뿌리가 된 것을 알고 회개 작업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시기 말원하옵고 자비하시고 고려하신 아버지 너의 사랑을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온유하고 겸손하고 신실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시기 말원하옵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안에서 살게 하소서. 성령이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너의 사랑하는 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말원하옵고 오 자비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나의 사랑하는 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꾸준하게 승리해나가는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제단을 통해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간절히